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이번에는 프렌치 네일을 한번 해볼 건데 프렌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 한번 해볼 거예요. 색깔은 호니젤로 2에 있는 254번과 256번이에요. 그래서 짙은 색이 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쁠 거기 때문에 저희는 254번을 먼저 바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인티메이트 세미나 때 프렌치를 쉽게 바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르는 거는 원래 뭐 저희가 기존에 바르던 많이 알던 프렌치 바르는 스타일인 거고요. 그런 세미나 때 하던 걸 유튜브에서 다 찍어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금액을 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프렌치를 방향을 뒤집어서 브러쉬 방향을 이게 색깔이 약간 보라 빨간 같이 와인빛이 나는데 화면상에는 좀 핑크처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화면에서 보는 거랑은 항상 달라서 포니젤로2는 이렇게 결이 안 생기게 발라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고 큐어할게요. 자, 이번에서 한 번 더 도콧 진짜 병질로 프렌치 바르는 거랑 통질로 프렌치 바르는 거랑은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통질로 하셔야 될 거예요. 요즘 통질 문의가 아직도 많이들 오시는데 통질이 아트도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풀콧도 되고 프렌치도 되고 하니까 훨씬 더 유용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프렌치를 바르고 큐어요. 요거는 지금 4번 브러쉬로 앵글라이프로 바른 겁니다. 나이스. 256번 바르기 전에 필수붓으로 저는 병질보다 좀 통질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떠서 쓰는 입구가 넓어가지고 자 프렌치에 색깔이 많이 번지시는 분들이라면 포니젤로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 색깔이 이렇게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식으로 프렌치만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이제 뭐 이렇게 번지지 않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쓸어서 발라주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렇게 바르시고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따로 이렇게 떠주고요. 다음에 256번 이용해서 바로 보라색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프렌치 같은 경우에도 그라데이션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프렌치를 그라데이션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 반 정도를 발라주고요. 자, 브러쉬 닦고, 브러쉬 지금 요거 8번이에요. 전체적으로 많이 스미게 해준 다음에 양을 충분히 놔주고요. 그런 다음에 스윙. 스윙하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 내가 쓸었다는 게 보이죠? 그라데이션 살짝 해주고 나서 지금 화면에 보는 거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게 그라데이션이 다 됐는데 중간중간 안 돼 보이는 이런 여기에 뭉친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화면상에 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일단 다 그라데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른 다음에 큐어하고요. 살짝 경계 무너뜨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라데이션 또 필소구슬로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약간 프렌치 라인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높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요.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또 빼서 그쪽에 지금 그라데이션이 이제 바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살짝 이렇게 쳐주시기만 하셔도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돼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서 투톤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 광으로 해도 되고 무광으로 해도 되고 한데 아무래도 요즘은 무광을 많이 하니까 무광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투톤 그라데이션은 약간 아주머니들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시고 그죠? 이건 색깔 어느 거든 다 상관없겠죠. 그리고 큐어해서 보면은 되게 엄청 특이한데 이런 프렌치 투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엄청 스무스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된 컬러로 하면은 훨씬 더 손끝에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제품 문의나 이런 거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